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지루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어느 때보다 업계의 소식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매일매일 금융과 기술 분야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가격 확인하시고 또 시황 확인하시고 오늘장 주요 뉴스들 함께 짚어보시죠. 자, 먼저 비트코인 가격 그래도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크진 않지만 상승세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오늘장에서 긍정적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 1376억 달러 정도 시장가치 형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0.7%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 10위권으로 좀 범위를 넓혀보면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자,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스텔라, 카르다노 오르고 있고요. 특히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성적표를 좋게 받고 있네요. 5.47% 상승 중입니다. 13위의 모네로도 0.8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위 안에서 그 밖에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없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24%, 8%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0.75% 상승하는 등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레이븐코인 같이 10% 내리는 코인들도 있고요. 스팀도 3.9% 하락 중입니다. 상위 100위까지로 좀 넓혀봤을 때요. 오늘장 각각의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혼조세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요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 비트지가 2위, 비트마트가 3위, 후오비 글로벌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마트의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27위권에서 거래되면서 거래량은 최근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빗서버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447만 7천원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0.65%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0.52% 상승입니다. 이오스 0.31%, 스텔라루멘 3%, 에이다 6%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소폭 조정받고 있네요. 446만 9천원 기록하고 있고요. 세타퓨얼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1.49% 오릅니다. 코스모코인 0.2%, 에드엑스 3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에드엑스가 업비트에서는 분위기 제일 좋은 코인이고요. 그 밖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있지만 업비트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림세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시장의 뉴스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애플카드가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비트코인 리스트의 기사입니다. 애플이 신용카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비트코인 리스트는 짧게 애플카드와 삼성의 비트코인 왈렛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애플에 대해 안 좋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준 모습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애플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되기를 원해왔지만 그리고 애플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삶을 바꿨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는 그다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특히 삼성과 비교하면서요. 중국의 싼 저가의 제품들을 제외하고 애플의 가장 큰 경쟁자는 삼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10에 아예 비트코인 지갑을 탑재하면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공략을 했는데 왜 애플은 신용카드를 만들었을까? 네,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신용카드와의 경쟁이지 어떤 다른 전략은 아니다 라고
수평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이프틴이라는 한 교수가 그 어떤 것도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남긴 글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좀 보실게요. 당신이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가질 수 있는가? 나이키보다도 월마트보다도 코카콜라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아마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어떤 산업들을 망치고 있는가? 한마디로 블록체인이 탄생하면서 어떤 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가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가 보험입니다. 이 영역은 사실 우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레몬 시장이나 정부의 불균형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실사례로 블록체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분야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융이죠. 금융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의 효과가 적으면 3%겠지만 97%까지도 금융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산업을 포브스는 주목해서 본 모습입니다. 야후 저펜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2019년 5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게 됐어요. 약 40%의 지분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로써 CCN에 따르면요. 일본의 대기업들 라쿠텐, SBI홀딩스, GMO 그리고 야후저펜까지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라쿠텐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대 기업이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고요. 한국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현대, 카카오의 두나무, SK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델리티, 인터컨티넨털 거래소, 나스닥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 등등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세 나라들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도 다시 한번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은행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겠다. 이것이 과연 정말 현실화할까 궁금해지는데 하나은행이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는 28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일이네요. 내일 이런 주제로 포럼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하나은행은 이미 47건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블록미디어에서만 보실 수 있는 와이스 레이팅스의 주간 컬럼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션 거래소가 최근 비트코인 선물을 중단했죠. 자, 이것이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거래소는 20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는데 그 후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최악의 타이밍을 잡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포기하기로 한 새로운 결정은 어쩌면 비트코인에게는 큰 진전,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둘러 비트코인을 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듯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열심히 번 돈을 투자하기 전에 다음 구매 신호를 기다릴 것을 권한다 라는 그런 뉴스 살펴보셨고요. 이 주간 컬럼은 저희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 보실 수 있는 뉴스니까요. 꼭 나중에 가입하셔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스코 굉장히 큰 미국의 IT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이 2021년까지 100억 달러에 다다를 것이며 2027년까지 세계 GDP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예측에 따라서 시스코도 블록체인에 적극 뛰어들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대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큰 오늘이고요. 마지막으로 비트메인 소식 살펴볼게요. 비트메인이 30억 달러 규모의 IPO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실패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도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는데요. 자, 이쯤에서 홍콩 거래소 CEO 스카프스의 이야기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CCN이 짚은 건데요. 자, 이분은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한 회사가 비즈니스 A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비즈니스 B로 진출을 한다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던졌는데 어떤 회사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비트메인을 지목한 것이었고 비트메인이 AI 인더스트리, AI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번 기업 공개 실패를 두고 다시 한번 나왔고요. 자, 이게 비트메인의 홈페이지고요. 이런 장비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AI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4월물 선물 0.78% 상승한 3,900선에 거래 마쳤고요. 그 다음 CME 거래소의 3월 비트코인 선물은 0.13% 오른 3,9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루한 3,900선대에 머물고 있지만 뉴스들은 계속 활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뉴스를 살펴봐야 될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집약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담지 못한 뉴스들은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한 주의 중간은 험프데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그만큼 좀 지칠 수 있는 날이죠. 오늘만 잘 버티시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또 남아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